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은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5시까지 대면 보고를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 7시간 동안 대통령이 어디에 있었는지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여러 의혹과 소문이 나돌았는데 심지어는 성형 시술을 받은 게 아니냐는 소문까지 떠돌고 있습니다. 그러자 청와대는 물론 의심을 받고 있는 의사들 모두 당일 알리바이를 대며 해명에 나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통령의 7시간을 둘러싼 논란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세만 기자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날 대통령에게 시술한 의사로 의심받는 사람은 모두 3명입니다. 먼저 대통령 자문의로 청와대를 드나들었던 노화예방 전문의사 김모 원장입니다. 김 원장은 당일 오후 천안에서 골프를 쳤으며 자신의 외삼촌이 세월호에서 희생됐기 때문에 뚜렷이 기억한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날 단체 골프대회였었거든요. 시상식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차를 몰고 와서 우리 어머니 충격 갈아치라고 그래서 오늘 기억이 나요. 최순실 씨 단골 성형병원 의사로 대통령 해외 순방에 동행했던 김영재 원장 역시 인천에서 골프를 쳤다며 그린피와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을 내놨습니다. 저는 세월호 때 그 운동을 했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습니다. 서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의사인 김모 씨도 당시 싱가포르에 체류했다며 출입국 기록을 제시했습니다. 청와대는 사고 당일 박 대통령이 서면이나 전화로 15차례 보고를 받았으며 외부인이 방문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당일 청와대에서 정상 직무를 봤습니다. 하지만 긴박한 상황에서 대면 보고나 대책회의 한번 하지 않았다는 점은 여전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 한간의 의혹이 완전히 가실지는 의문입니다. SBS 장세만입니다.